느낌 있는 영상을 찍으려고 밖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들어갔지만 현실은 카메라를 주워와야 한다. 물량은 내가 최고 잘 맞추지. 약 먹어. 아, 나도 약 먹을 시간이야? 응. 이거 먹고 잠 줄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이거 알러지 약 먹으면 잠자는데? 아니야, 지금까지 잤잖아. 아내가 저에게 약을 먹입니다. 나도 먹었어. 이제 잠들 일만 남았군. 라면은 나 혼자 다 먹어야겠군. 되게 더러워 보인다. 화면으로? 신발 입고 먼지 투성이고. 내가 말했잖아. 원래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먹고 살만하니까 나와서 고생하고 싶어갖고 나와서 캠핑하고 더러운 신발 앞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야. 집에 있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 라면. 맛있겠다. 재미없을 것 같아 찍어도. 맛있어? 맛있어. Not bad. 밥을 위다 말해줘. 차가 왜 흔들려? 지진이야? 바람인가 지진? 바람 갖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지진인가? 지진인가 봐. 오, 지진 같아. 이거 바람 아니야. 오, 지진이야. 여보, 이거 꺼, 꺼. 가스 꺼. 오, 지진. 어떡해. 오, 지진이야. Holy. 형, 여기 들어봐. 아니, 갑자기 차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아, 차가 막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때문에 차가 흔들리나? 했는데, 오, 지진이네. 아, 차에서 지진을 이렇게 느껴보기 또 처음이네. 와. 와. 와, 이거 꽤 큰 거였어. 어, 그치? 꺾었어. 한 5, 꺾었어. 꺾었어. 한 5, 꺾었어. 꺾었어. 와, 진짜 알래스카는 항상 지진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캠핑 와서까지 진짜. 어, 아니, 아. 처음에 온 지금 방금 전에, 처음에는, 아, 이게 바람 때문에 차가 흔들리나? 했는데, 방금 전에 막, 오. 근데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와우. 와. 드드드득 했지. 오, 막 갑자기 막 진흙탕 위에서 이렇게 차가 흔들리는 것 같이. 와, 이거 라면. 와우. 무섭네. 근데 왜 클레미? 예, 동물들이 지진을 더 잘 느낀다고 하지 않아? 어. 얘네 왜 이래? 야, 너 왜 네 일을 안 해? 얘네 왜 이래? 이럴 때 지져줘야지. 근데 지진 났었어. 이 매트리스가 어디 건가? 흔들리지 않는 편하나? 캠핑 와서 라면 먹다 지진을 겪다니. 그냥 차에서 뭐 자거나 그러면 별 안 놀랐을 텐데 가스가 켜져 있으니까. 불도 있고 불 날까 봐 겁났어.
제가 너무 좋은 짐벌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흔들림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차가 엄청 흔들렸어요. 5에서 6 정도는 된 것 같아. 아 이제 알래스카 5년 살았다고 지진의 강도가 몇 정도 된다고 이제 알지? 판단도 할 줄 알아? 응, 알지 알지. 여보는 몇 정도 됐을 것 같아? 얘기할까? 아 5. 아, 5.3. 나 5.5. 5.5? 응.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 3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내 자동차 쇼바가 고장났다. 방금 인터넷을 봤는데 지진 강도가 6.0이었어요, 방금. 그래서 6.0이 지진이 났을 때 자동차 뒤에서 차박을 하면은 차가 뒤뚱거린다. 심장이 덜컹한다. 강아지는 짖지 않고.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네요. 의도치 않게. 내가 이겼는데 뭐 해줄 거야? 산책 가게 하자. 그래. 예. 오,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아, 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는데요. 이제 여기서 1박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집에 들어가야죠. 자는 동안 지진이 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보통 이 지진이 한번 나면은 뭐 하루나 이틀? 빠르면은 뭐 몇 시간 안에도 여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지진은 저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그렇게 캠핑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러 갈게요. 빠이. 나도 춥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좀 아팠어. 아, 여기 쿠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엄마 잘 잤으면 된 거야. 아주 잘 잤어요. 눈을 떠라! 야, 야, 펀치! 아!
그렇지. 그래.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좀 싸워 가줄게. 내가 창문을 열어줄게. 이제 일어났으니까 내 동네를 한번 돌아보고 산책을 좀 해봅시다. 어? Bird Creek.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있었네. 모닝. Good, how are you? Good. 이쪽으로? 네. 너 땡큐가 너무 좋다. 네. 생각보다 가파르네. 드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할머니 다 돼갖고 야생의 몸만 보면 다 뜯어가자 그래. 근데 이런 이민들 내가 진짜 맛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로 김치 담으면 씁쓸하고 맛있던데. 한국 아줌마들의 그건가? 그런 거야. 한국 사람 여자들에게 내장돼 있는 보이면 다 따가고 싶은 두릅. 어디? 뒤로 따가. 하나 있는데? 두 개. 개봉다리에 담아가면 되겠네. 개똥봉다리에다. 근데 별로 없어 두릅이. 그러니까 your choice. 따고 싶으면 없는 거라도 좀 따는 거고. 어떤 게 두릅인가요? 이게 두릅이죠. 근데 지금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시기가 조금 지났다는 거지만. Get you with that 두릅. 아, 또. 두릅.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전문가 다 되셨어 이제. 아, 이제 산책을 열심히 했으니 화장실을 좀 써야겠어요. 아, 움직였더니 소화가 잘 되네. 아, 저기 보이는 게 화장실인데 미국 스테이트 파크 주에서 운영하는 그런 캠프그라운드는 이렇게 화장실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 와봐서 모르겠어요. 상태가 어떤지 봐야겠어. 자, 남녀 공용 화장실 사인 있죠? 아, 이 정도면 상태 아주 깨끗하네. 네, 이 정도면 상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저걸 열면 무서운 게 들어있을 수 있어. 자,
화장실. 좋아요. 깨끗해요. 이 정도면. Very good. 저는 줄을 서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마스크 쓰는 거는 알래스카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백신을 다 접종받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백신 접종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대부분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죠. 보니까 자기네 컵을 28불에 사면은 평생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대요, 여기서. 좋은 마케팅이네. 아, 한 30분 걸려서 주문했는데, 그 뒤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봐. 와. 음식 기다리는 중. 여기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쉬는 날이라 할 건가? 다들 캠핑 갔다가, 아니면 이 주변에서 놀다가. 알래스카에 갈 데가 없는 거야. 맞아.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 아직 다른 건 안 나왔는데 꽝 큰 거 보소. 진짜 크다. 먹어. 네. 여보 건 다 나왔네 그럼? 내 것만 안 나온 거네? 요리가 좀 오래 걸리나 봐. 맛있어? 땡큐. 땡큐. 와감. 진짜 맛있겠다. 소이밀크 한 거야? 응. 맛있어. 고소해. 맛있어? 햄 앤 치즈거든? 엄청 고소하다. 아, 저 개가 내 유튜브 영상 다 망치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내. 우와, 먹어봐. 엄청 고소해, 치즈가. 맛있지? 먹어. 이거 이렇게 조금 가격이 비싸도 맛이 있으면 돈 쓰는 게 안 아까워. 그쵸. 근데 맛이 없는데 분위기만 이쁘게 해놓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 아, 내가 극혐해. 없어져야 돼. 비가 오기 시작해. 클램타우라 뿌듯했다. 갑자기 비 오냐 왜? 느낌이 좋고 있어.
사람들 다 눈 돌아갔어. 비가 점점 세지는데 조이킬러 비가 오네. 점점 세지고 있어 비가. 아 마을이 촬영해 보여. 괜찮은 거 맞지? 마음이 부자라서 괜찮아. 가자. 오늘 우리 어차피 집에 가서 씻어야 돼야 되니까. 잘 먹었지? 네. 갈 시간입니다. 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빠이. 글래니 파우. 빠이.